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본인 잘난 맛에 사시는 분이야. 솔직히 신도 없어.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부처님도 없고, 신령님도 없는 사람이야. 본인은 좋게 얘기하면 중심이 있는 사람이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인데, 응? 솔직히 내 밑에 사람이 없는 사람이고, 네. 정말 어깨에 기아자. 뽕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콧대는 이렇게 높아. 피노키오인가? 응? 근데, 이 점집을 찾았을 때는 솔직히 제가 보니까 그래요. 재미삼아 처음에 원래 저안 보내신 분 같아, 그쵸? 재미삼아 왔어. 또 보통의 사람들은 잘 보나 못 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재미삼아 오셨고 또 신기하네 진짜 보일까? 이런 궁금증에 호기심. 왜? 돈이 많은데 할 일이 없었거든. 제가 볼 땐. 그래서 유튜브 보다가 괜찮은 것 같다. 한번 봐볼까? 이러신 마음으로 왔네. 근데 이상하게 제가 볼때 옆에 지금 결혼 두번 하셨어요? 세번 하셨어요? 세 번이요. 세 번? 자손이 다 틀려. 배가 다 틀려. 찌만 같아, 그쵸? 응? 여자도 결혼은 몇 번은 하셨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본인은 워낙에 내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또내 잘난 맛이 있어. 인물 좋고 화상 좋으니까 여자가 붙지? 내가 먼저 마음을 주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지금 여자가 비추는 거는 본인이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쵸? 예,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자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스타일이었고, 네. 그리고 남자도 뭐 친구도 별로 없었는데, 네. 어딘가에 뭐좀 홀린 듯한 네.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네. 그런 게 과연 좀 궁금점이 있어서 한번 찾아왔거든요. 홀렸다. 예. 여자가 좋고 남자가 이성이 끌리는 건 당연하고 어떻게 뭐 여자한테 홀리고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일반 사람이 홀린 게 아니라, 이제 무속인이 한명 무속? 있는데, 예. 아 저처럼? 예, 무속인이 있는데, 왠지 모르게 전 좀, 보러 갔다가 왠지 아 모르게, 마팅이 가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통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이제 정이 느껴지고, 그게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마음이 가고, 아, 이런 마음이, 그래서 흑연화에서 또 그게 또 어떤 최근에 한번 그 부적을 받았는데, 그 부적이 혹시, 그 남자 마음을 홀릴 수 있는 부족이 아닌가. 그런 부정이 어딨어요? 아, 그래서 그게 혹시 좀 궁금. 있긴 있겠지. 만약에 인연이 안 붙고, 이 사람이랑 뭐, 정말 아슬아슬하고, 연인끼리인데, 초운, 하여튼 뭐, 바람직한, 상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무당이 본인한테 부적을 줘서, 본인 마음을 무당이 좀, 근데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냥, 그런, 네. 그 부적을 받고 나서부터 이게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마음이 가고, 그리고 그 여자가 자꾸 생각이 나고, 점점 그 사랑에 빠지는 듯한 느낌이 받으니까, 아, 이게 좀, 본인도 어이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조금, 좀 어이가 없는데, 네. 근데 자꾸 그 무속인이 자꾸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고, 이게 사랑이란 감정일까? 그런 생각이 좀.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여자를 만나도 여자들이 본인을 먼저 접근했지 본인이 먼저 안 하시니까 또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먼저 접근을 하는 게 처음이니까 본인 자신 스스로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게 잘나시게 살았는데 솔직히 사주에 재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본인은. 응? 근데 내가 여태까지 집안 좋고 어? 이 밑에 보니까 다 대대손손으로 나랏밥을 먹고 어? 좌위정대감 우위정대감 응? 영의정대감 판사 군인 경찰관 뭐 이런 다 나랏일 하신 그집 그런 집 자제분이시거든. 그래서 형제가 있던 남매가 있던 집안도 되게 탄탄해 보이시는데 그런 분이 무속인을 좋아한다고 하니 본인 스스로가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한 줄 알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그러면 저는 가고. 같은 무속인으로서 좀 기분이 나쁘네요. 무속인이 왜 이상한데요? 그죠? 무속인이 이상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다른 여자라든지, 뭐, 남자친구라든지, 이렇게 뭐, 정주국, 그런 면이 아, 그치. 없었었는데, 냉정하신 분이지. 근데, 유독 그 무속인한테만 내가 자꾸 관심이 가고, 정이 가고, 이게 사랑 쪽으로, 이성 쪽으로 생각이 든다는 네. 게, 혹시나 그런 부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일부러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본인의 마음을 뺏으려고 그 무당이 그거를 일부러 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제 재력이 있고 하니까,
아, 아무래도 이제 딸은 또 아, 이보세요. 이보세요. 무슨 먹으면 무당도 재력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러신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응?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악용을,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악용이죠. 내가 사람을 꼬실 수 있으면 본인보다 더한 재력가도 있어요. 진짜. 재벌가 있잖아요. 그것도 꼬시고, 정말 편하게 살려면 옛날로 따지면 대통령의, 어? 부인이 되면 되잖아. 내가 중전마마, 조선의 국모가 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못 꼬시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렇기는 한데 여태까지 여자한테 마음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신 것 같아. 원래 여자를 싫어하지만 사주 자체가 여자가 굉장히 많이 꼬여. 근데 본인이 마음을 줬다는 거에 좀 놀라신 것 같아, 본인 스스로가. 근데 저희 같은 무당들, 만신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남을 상담해주고, 본인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본인의 마음을 읽어주고, 또 힘든 게 있으면 안아주고. 본인은 마음이 굉장히 약하신 분이야. 냉정하게 표현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하게 하시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말하시는 것도 욕으로 끝났다, 욕으로 끝났다, 욕으로 시작했다, 욕으로 시작했다, 욕으로 끝났다, 그러시는 분인데, 거기에 대한 악의가 없단 말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 털어놓을 사람은 없었고, 나는 항상 강한 척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읽어주니까 거기서 흔들리지 않으셨을까 싶어.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살면서 사람한테 집착해 본 적이 네. 없었는데, 왠지 그분한테는 다른 감정이 자꾸 생기는 거여서, 미쳤어. 나도 모르게 해서 자꾸 이게 부적의 힘인가. 안 돼! 미쳤어요, 진짜! 무슨 부정의 힘이야, 개뿔, 씨. 아니, 와이프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런 짓 하면 우리도 죽어요. 우리 신령님이 가만 안 있어.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이유로 부적을 쓰셨겠지. 물론 뭐 사업도 잘 되고 또 여러모로 그걸로 공부한다든지 쓰셨겠죠. 썼긴 했는데 네. 그거보다는 그거에는 이제 확연하게 뭐 티는 안 나지만 제 마음이 이상하게 뭐 요동을 치고 변동이 생기니까 네. 그런 마음 쪽으로 부족이 생각을 들게끔 생각이 드는 아, 그래서 거죠. 내 마음이 이상하니까 혹시나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확인을 그렇죠. 좀 하고 싶었다. 그렇죠. 분명히 그러한 부족은 남녀관계에 붙여놓는 부족은 있지만은, 무당이 누군가를 꼬시려고 해서 부족을 쓰거나, 뭐, 홀리거나 하진 아, 않아요. 물론 저도 이제 그렇게는 생각을 네. 하면서도 내 마음이 자꾸 집착처럼 자꾸 그분한테만 마음이 가고 왠지 이성적인 마음으로 가니까 나도 자꾸 이상한 마음이 생각이 드는 거죠. 얘기는 해주셨어? 내가 왜 이럴까? 근데 얘기는 해봤지만은 뭐 그쪽에서는 이제 뭐 아니라고 당연하죠. 얘기했죠.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내 여태까지 이렇게 살면서 그런 마음이 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제 자신한테도 놀랐고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집착할 정도로 좋아한 적이 없었는데 이분한테만 보면은 내 마음이 막 설레고 뭐든가 이 사람한테만 다내그 근심 걱정이라든지 다 털어놓고 싶고 네. 위안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진짜 이게 어떤 일 때문에 자꾸 변화가 일어난 걸까? 내 얘기를 들어주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태까지 내가 먼저 사랑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내가 예전에도 재력이 좀 있었다 치면, 지금은 더 확실하게 안정권에 들어왔으니, 마음을 오히려 열수 있게 된게 계기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가정이 있으시고, 어? 또 그쪽 분이 어떠실지는 몰라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분도 가정, 일단 한쪽이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한쪽이 있는데,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가정을 잇는 사람을 만나는 거는, 솔직히 저는 그거는 모든 무당들한테 욕이 되는 거고, 응? 그건 아니잖아. 그건 일반 사람이든 상도둑은 근데 어디. 이제 뭐 어차피 이제 손님을 와서 상담을 해주긴 했는데도 그때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딱 했는데 몇번 정도 보니까 그런 마음이 손님이 아니라 아 나를 대하는 게아 나한테도 조금 관심 있는 것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내 마음이 그분한테 너무 집착 아닌 집착으로 막 일방적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내 자신한테도 놀랍고 네. 그리고 아 이게 내가 느껴보지 못한 이게 사랑이 아닌가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분한테 진심인 것 같아요, 집착을 근데. 하게 돼요. 저는 한번 사람한테 이게 또 꽂히게 되면 또 왜 그, 그랬어? 예, 일방통행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직업을 떠나서 그분을 여자로 보게 되는 큰일 거예요. 났다. 예. 그리고 뭐 이뻐서도 아니고 어떤 매력이 있었던 게 어딘가 모르게 자꾸 매력이 끌리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을 이 사람한테 다 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다 줘요, 그냥. 마음만 줘요. 마음만. 어? 돈 주고, 몸 주고 하지 말고, 마음만 주시고, 솔직히 살아오면서 그렇잖아. 살아오면 보면은, 갖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분 같은 그분 같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 마음이 간다고 해도 갈 수가 없잖아요. 어?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는 언젠가는 설레임은 없어져요. 지금 한참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진심인 거는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집에 있으시잖아. 세 번 하셨으면 그만 하셔야지. 근데 나만의 착각인지 몰라도 그분도 나를 바라보는 그 눈망울이 왠지 나를 좋아한 듯한 진심으로 대해 주시니까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거는 같아요. 아니, 사주 한번 넣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어? 사주를 안 넣어도 보이지만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왜냐 이게 지금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예, 예. 네. 나 접으세요 빨리. 신도로 가셔가지고 서로 그게 더 장타로 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이런 감정이 여태까지 살면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큰일 났네, 이분. 진짜. 예, 아, 그니까, 자나깨나 그냥 그분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 아, 그분이 내 마음에 그냥, 어? 큐피트 화살처럼 확 꽂혀버리다 지금 보니까. 여기 진심 써있으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 예, 그니까 막,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고, 너무 내가 이성적으로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럼 이렇게 해요. 마음이 안 생기는 부적을 써달라고 하세요, 그럼. 아, 그런 거는 좀 그렇고, 아, 왠지 그분만 얘기만 들면은 내가 그 완전 이 몸속에서 엔돌핀이 자꾸. 아우, 그만하세요. 그만. 제발. 어우, 안 돼. 이건 안 돼. 안 돼. 아, 근데 막 요즘은 막 그분만 생각하면 막 설레기도 하고. 아, 그만하시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만하세요. 그만. 네. 그만. 아이, 하지 마세요. 안 돼. 그거는 상도덕에 어긋나는 일이야. 아, 그래요? 네. 특히나 신을 모시는 분이잖아. 아, 서로 마음이 있다고 해도 한쪽에서 자제를 하고 빨리 끊어야지. 근데 남녀간의 그 마음이 그게 그 남녀간은 남녀간이라고 해요. 제가 어쩔 때는 진짜 어떤 손님들한테는 그래. 야, 니네 어차피 못해줘. 그냥 만나. 아니면은 더 나쁜 짓 하지 말고 만나. 이럴 때는 있어요. 물론 그런 얘기도 하면 안 돼. 하지만 한쪽은 신을 모시고 있고 한쪽은 가정이 있으신 분이잖아. 그러면 진짜 상도덕도 어긋나는 데다가 신령님을 모시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마음 가는 그 사람을 정말 원한다고 그분을 저 같은 일을 하시는 그분을 정말 마음으로 원한다면 거기서 멈추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마음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이고 데리고 살아요 그러면 데리고 살아 그러면 어떡해. 그 사람 일도 다 이해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듯하게 사셨잖아. 뭐 이혼을 장가를 세 번 갔다 해서 반듯하게 못 산 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혼을 하시면서도 누가 잘못을 했던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지신 것 같아. 먹고 살 만큼 해주시고. 응? 반듯하게 사셨잖아. 정직하게 사셨어. 제가 볼 때 운이 없어갖고. 여태까지 그런 마음이 안 들다가 이번에 확 들다 보니까 내 마음을 주체를 할 수 없더라고요. 주체하지 마세요 그럼. 둘 중에 하나 하시면 제가 알려드리잖아. 안 돼. 누군가 하나 멈춰야 돼. 반듯하게 사셨잖아요. 응? 아, 그렇긴 한데 이게 요즘은 다른 일도 안 잡히고 그분만 자꾸 대화만 하고 싶고.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첫 와이프 조광지처럼 못 입고 계신 걸로 보여. 만약에 살으면 이 사람이랑 사는 게 맞다 라고 보여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상하게 집을 지으세요 혹시? 아니 뭐 건설 같은 거나 뭐 인테리어 이런 거 하세요? 아, 좀 비슷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여튼 뭔가 이렇게 올리는 게 보이는데 두 번째도 실패도 내가 볼 때는 그쪽 그 와이프분이 바람을 피거나 했었던 것 같고 첫 번째는 뭐 가정이라든가 뭐 장인장모 이런 걸로 지방과의 지방끼리 부딪히신 것 같아. 본인은 그걸 지키려고 하셨는데 세 번째 마찬가지. 지금 세 번째잖아요. 어? 제가 볼 때는 별 탈이 없어. 지켜야죠. 반듯하게 그거를 헤어지 그 전 여자들이랑 헤어져도 본인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 지셨단 말이야. 반듯하게 사셨단 말이야. 근데 지금의 와이프도 괜찮긴 한데 이 와이프에 못지않은 또 다른 감정이 생기는 걸 느끼 참 미치겠더라고. 아니 그럼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근데 다른 사람 그런 감정하고 또 이 무속인 분하고 알아요, 그 감정은 아무튼 근데 무당이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렇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계속 얘기해야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본인의 마음을 알아주고 여태까지는 보통의 여자들이 본인한테 뭐 해줘 뭐 사줘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옳게 가라 이건 아니다 기다 얘기를 해주니까 조금 색다르게 보였을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헤어나시란 얘기야. 어떻게 제가 부적을 하나 써드려요? 마음 적게?
그게 아니라 오히려 환장하겠네, 그분이 진짜. 저한테 마음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부적은 없을까요? 빨리 나가세요. 진짜 뭐 던져버리기 전에 진짜 그만하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어, 더 이상 들으면 안 되겠다 이거. 있으면 어떡할 건데? 얼마 줄 수 있어요? 저는 저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적이 있다면 미쳤나 봐. 다 드리고 싶어요. 전재산 다 줘요. 내가 다 써줄게. 아 진짜 그러지 마세요. 장난치지 마시고. 아 장난이 아니야. 마음은 알겠어요. 네, 네. 근데 아니야. 빨리 나가세요. 빨리.